혹시 그 돋보기 갖고 다녀? 예. 늘 가지고 다닙니다. 어, 그거요? 눈 돋보기. 그거? 이건 안 볼 텐데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버섯인가? 무슨 그 도토리 막 처음 생기는 도토리 애기 도토리 같아. 희한하지요. 응. 그 요거 하고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아. 그 뭐 찻잔버섯, 냄비 찻잔버섯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름은? 요게 이제 여기는 보면은 요 낙엽송이 있죠. 예. 이런 거 보면 지금 다 낙엽송이잖아요. 네, 낙엽송. 침엽수에 예. 나는 새둥지버섯이라고. 새둥지버섯. 예, 요거 이제 사진을 자세히 찍어보면은 예. 속에 새알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 이름 이제 소포자 하는 건데. 아. 새알이 들었어요. 새알은 아니고. 예. 소포자가 들어있다. 예. 근데 그게 새알 모양이다. 거의 새알처럼 보여요. 보인다. 바로 말처럼 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빈 거 있죠. 예. 요 요는 이제. 뭐 떨어졌네. 다 떨어졌죠 이제. 와이가서 종족 번지. 예, 다 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이제 보호하고 있고, 요거는 아직 안 벌어졌잖아요. 좀 있으면 또 이제 벌어지고. 예, 벌어지겠네요. 아, 새알버섯. 여기 참 이 새둥지버섯. 새둥지버섯. 예, 새둥지버섯인데 알이 들었으니까 뭐 보기가 그러니까, 좋잖아요. 처음 보네. 근데 이건 뭐 시력 안 좋은 사람 못 찾겠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찾는지 압니까? 팔레라 장치 되겠지. 아니요, 쓰리고는 그냥. 아, 쓰리고가. 예. 아주 잘 찾아요. 잘 찾네. 이제 눈 하나 하사하시지. 아니 포고를 올려줄까? 포고로요? 응, 포고. 아, 그거 좋죠. 그 눈은 나중에 하사하시지. 눈은 나중에 하고. 아이고 덕분에 좋은 모습 봅니다. 감사합니다. 쓰리고에서 포고로. 네. 포고님 축하드립니다.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요리도 하고 어. 버섯도 찾고. 어, 버섯도 찾고. 어, 맞았어. 포고 맞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포고. 이제 또 다른 버섯 찾으러 갑시다. 우리가 국도를 다니다 보면은 버섯 모양의 그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있다고. 네, 있어요, 모양 있어요. 그거 닮았어. 그지? 아, 모양이 이쁘네요. 네, 모양이 네. 그 버섯 카페, 네. 버섯 식당, 네. 그리고 버섯 집을. 그런 데 가면 마음이 안식처가 되는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네. 이 이름이? 뽕나무 버섯 부치. 그 요것도 식용이고요. 아, 식용이고. 예, 요거는 어? 보통 장마 끝나고 예? 원래 이제 장마가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얘가 나옵니다. 며칠 산 건 다 커버리고 아. 빨리 산건데 굉장한 다발로 많이 나요. 성장 속도가 빠르네. 예, 참나무 죽은데 썩은데 그걸 숙주래가 나거든요. 뽕나무 버섯 부치. 뽕나무 버섯 부치. 예. 뽕나무 버섯과는 달리 얘는 많이 먹어도 돼요. 뽕나무 버섯은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얘는 맛있어요. 아. 그 식감도 좀 질기고 질긴 느낌. 그리고 괜찮은 버섯이 뽕나무 버섯 부치. 네, 보이면은, 보이면은 가져가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요거는 오늘 가져가십시오. 봤으니까 눈에 띄면 일단 가져가십시오. 오케이. 먹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 근데 이게 뽕나무 버섯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뽕나무 버섯하고 뽕나무 버섯 부치 차이죠? 턱받이가 있다 없다. 뽕나무 버섯 아까 밑에서 봤죠. 예, 예. 그거하고 요거하고 보면은 뭐 자꾸 보면은 완전히 틀린데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사진으로 봐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 하나 떼가지고 떼가지고 보면 요건 턱받이가 없죠. 없어, 없어. 뽕나무 버섯 부치는 턱받이가 있어요. 예. 예. 있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은 아. 약간 헷갈리는데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게 특징이군요. 네, 특징 있다 없다. 요거 가지고가 오늘 맛 한번 보고. 그렇지. 소리가 틀리지요. 아이. 느끼는 소리가 따닥따닥하지요. 이건 따닥거리네. 예. 좋다. 이거 많이 날 때 조금씩 가져가 멋이 먹어보는 거지. 아, 좋소. 예. 옛날에 그 옛날도 아니고 그 프로 야구가 생기기 전에 예. 가장 인기 있었던 고기야구. 고기야구죠. 예. 주로 열리는 장소가 동대문 운동장. 예. 가면은 야구 팬들이 엄청 오잖아요. 여기가 나는 동대문 운동장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 왜요? 동대문 운동장에는 야구 팬 관중이 많았고 예. 여기는 버섯이 많고. 아, 오늘 버섯 종류가 많다. 색깔을 지금 이 색깔을 뭘로 보여요? 나는 저 그 미색. 미색을 보여요? 네, 진한 미색. 그러니까 버섯을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뭐 흰색도 좀 있고 네 그렇죠. 그 노란색도, 노란색도 좀 보이지요? 네. 네 여기 노랑 무당버섯 한 겁니다. 무당? 네. 원래는 굉장히 노란색 아 전체가 노란색까지인데 무당버섯? 네. 그럼 얘도 잡지 타나? 빨간색 못 타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탈색 되면서 네. 성 자꾸 크고 또 햇빛을 보게 되면은 색깔이 흰색으로 자꾸 변해요. 변하고 그러면은 이게 커지나? 이거보다 훨씬? 예. 네. 자 그러면 잘 봐요. 네. 여기는 뭐 거의 다 없어졌죠. 네. 끝에 보면 또 노란 거 있어요. 어딘가에 노란 부단 것은 다 빠졌다 해도 어딘가에는 노란색 꼭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항상 뭐 제가 보니까 끝에 뿌리 끝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제 아 그 버섯 지금나 동정을 해야 돼요. 다 빠졌다고 이거 저 우리 요즘 흔히 나오는 목련 무당 버섯도 있거든요. 흰색. 네. 그럼 착각한다니까요. 이게 아. 없으면은 식용? 식용이죠. 아. 그리고 식용이라도 무당 버섯 종류는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거 한번 잘라보겠는데 자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소개를 자세히 봐요. 소개가 빈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갯솜질이라고 하는데 아. 어, 이런 거 들었잖아요. 네. 굉장히 물러요. 아. 만지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식용하기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식용하는 종류는 뭐 기아버섯 이런 거는 식용하기 좋은 것도 있고 한데 무당버섯 종류가 버섯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미동종이 제일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동정할 특정 점이 없어요. 그게 오늘 식사하러 갑시다. 이제 배고픈데. 아니 요거 밑에 뭐 하나 체격이 가드 체격이야. 아 그렇구나. 버섯 치고 좀 작단 얘기지. 네. 그런데 패서 들어하듯이 이렇게 많이 났잖아. 네. 이 맑은 애주름 버섯 이름이 뭐예요? 어 맞아요. 맑은 애주름 버섯. 그러면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네. 아, 어. 아 맑은 애주름 버섯. 처음으로 한번 아셨네. 아니까. 맑은 애주름 버섯 이름이 맑은 애주름 버섯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맨날 내가 모른 척 하니까 나도 가끔 아는 거 있더니까 그러네요. 독버섯이고 예 독버섯이고 흔하게 많은 버섯인가? 예 여기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나와요. 아. 보통 애주름 버섯이 일찍 나오거든요. 여기 작은 거는 별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 잘 안 보고 흥미가 없어요. 근데 아니 근데 나는 이뻐. 어 그리고 이 이거는 예. 요 지금 보여주는 요 색깔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아. 여기 색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 천의 얼굴을 가졌다면 돼요. 요건 이제 우리 저 피디님이 이걸 6인부터 성균까지 또 계절 따라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다 보여드려야 될 겁니다. 아. 제일 중요해요. 변화가 심하구나. 엄청 심합니다. 아. 저거 같은 버섯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겁니다. 이거는. 그 짐승으로 얘기하면 카멜레온. 그것도 합니다. 아, 예. 카멜레온 찌는 지 본 모양 남아있지. 아 근데 웃기네. 얘는 웃깁니다 진짜. 요건 또 뭐야 이거? 실처럼 생긴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려갑시다. 예 내려갑시다. 이제 밥 먹으러 안 갈까요? 밥 먹어야지. 버섯 게 이단화 같아. 색깔이 이래. 이게 뭐예요 이거? 색깔이라도 네. 사람한테는 이로운 버섯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 털귀신 그물버섯 하는 건데요. 털귀신? 그물버섯. 진짜 버섯계 귀신이네. 색깔도 그렇죠. 네. 그 얘네들이 보면은 털귀신, 솜귀신, 밤버섯 귀신, 그물버섯. 이거 누가 보면 이러겠다. 매우 기분 나빠. 이게 식용입니까? 예, 식용이고요. 오. 음식으로는. 야, 근데 어떻게 대까지 이렇게 식용? 맛있는 맛입니다. 아, 그래요? 얘네들 자세히 보면은 망이 막 다 돼 있죠. 아, 예. 그물망처럼. 예, 예, 예. 요거는 요것도 그물망 그러네. 예. 요거는 식용으로서 괜찮은 거고 요것도 잘라보면 있죠. 잘라볼만 합니다. 색깔이 예. 처음에 요 하얀색이 요 원래 지색인데 자꾸 변해지요. 나중에 되면은 뻘개집니다. 뻘개졌다 다시 까매집니다. 이게 색깔이 요 식용이고 요 보면 이제 요거 요건 편하네요. 요 관공이라고 합니다. 요. 관공. 예. 요건 이제 살이고 조직이고. 아. 요거 먹을 때 그물버섯은 떨어지는 거 보이죠? 아, 네, 네. 떼야 돼요. 아. 삶으면은 네. 물까지 가매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요거 음식을 할 때는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맛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맛은 있어요. 버섯게 쭈꾸미네. 이게 지금 녹인데는 그러니까 색깔 붉은색이 그대로. 아, 녹인입니까? 예, 완전 녹인이죠. 아, 그래? 녹인데 식용 가능해요? 예. 어. 빨간 거 보이죠? 요거는 이제 많이 빨개졌네요. 털귀신, 송귀신, 밤버섯 귀신, 그물버섯 이거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구분하기는 좀 사실 좀 애매한데
다 식용이기 때문에. 귀신게 삼행제? 예, 요래 생겼다 하면은 아, 먹을 수 있구나. 아, 식용이다. 그럼 뭐 식용이냐 아니냐 그게 보통 사람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보내 알았으면 될 겁니다. 요건 무슨 버섯이? 또 보러 갑시다. 요거. 요 조그만 거. 농질 어디 집어서 저거네요. 저 보라졸 갖고서 아유 맞네. 맞네 거기. 아이고. 방울졸 거기네. 아주 불락지네 거기. 이게 그 유명한? 이게 그 눈에 보여요? 아 이게 내가 못 찾았지. 달려라 장피디. 장피디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크게 보였던 거야. 이게 예로부터 그 저 한약 재료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저 매미꽃 동충하초. 동충하초 뜻은 알죠? 동, 겨울 동. 그러니까. 벌레 충. 네. 겨울에는 벌레. 네. 여름에는 풀. 벌, 풀. 네. 동충하초하는데. 여름하자에 풀초자. 예, 예. 고래 보면 돼요. 굉장히 귀한 건데. 네, 글쎄. 전 하여튼 처음 봅니다. 아니, 우리는 눈에 안 띄어. 안 띄죠. 안경 쓰고 봐도. 그걸 뭐라는 줄 알아? 노안. 흠, 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노인네 밤새 안녕하십니까? 노안. 역시. 매미꽃 한번 파볼게요. 아니, 나보다 몇 살 차이 난다고 이런 걸 보고 그러냐. 띠동갑인데요. 띠동갑인데. 아이고 징그러. 매미 유충. 예, 유충이 어떻겠네. 아, 여자 표가 나네. 표가 나지. 노린지하고는 다르잖아. 네, 징그럽다 근데. 안 징그러. 처음 보는 것이지만 징그럽다. 나 이런 거 안 만질래. 아 심어. 안돼. 야 이거. 아 이거 심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어서 사는 원래 끝이잖아. 그냥. 야 그래도 귀한 거 봤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그나마 발견하기 좋게 그 꽃이 하얀에. 그렇네요. 장 PD님. 제가 55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 55년이라면 나이 표시는 하잖아. 야 장PD 49년 만에 처음 본다. 헐. 다음 버섯을 보러 갑시다. 바로 왼쪽에 이동하시죠. 네. 바로 왼쪽에 있는 버섯. 나한테는 오른쪽인데. 네. 황산천에 내린 한방 눈송이, 눈꽃송이 같은 버섯. 이름은 색깔이 하얗죠. 네.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요. 흰털 깔때기 버섯. 네. 아. 이게 발견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좀 넘었는가. 이 버섯 자체가? 예, 예. 이게 제주도 처음 발견돼가지고. 어디서? 제주도서요. 제주도에서. 거기서 처음 발견했다고 이름을 그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일단 깔때기 버섯 속인데 네. 이름 저, 아니 이거 학명을 못 찾았어요. 아, 아직도? 예. 그래 그때 당시에 신문에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정명처럼 굳혀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버섯의 정확한 이름은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흰털 깔때기 버섯.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다발로 많이 나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아, 군락지처럼? 네, 군락지 굉장히 커요. 아. 하늘 그림 막 쫙 아, 나는데. 이게 성장을 하면 더 크다고? 네, 이보다는 한 세 배? 세 배 정도 크겠나? 식용 아니면? 식용입니다. 식용. 아, 식독불명. 식독불명. 아.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식독불명이라고 정해놨는데 에헤. 우리 국민들은 다 먹습니다. 아. 심지어 판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또 줄기를 손으로 당겨보면은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식감이 좋아요. 그러면 그래. 이게 식독이지만 독은 그 감기보다 약한데요. 그러니까 먹어도 꼬똑. 사람한테 아직까지 이상 있다는 게 거의 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식용으로 식용 가능하고 거의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식독 불명이긴 하지만 네, 다 식용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흰털 깔때기 버섯으로 완전 정명처럼 붙여져 버리고 네. 그 정도로 연구가 안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버섯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나고. 아 많이 나고? 굉장히 많이 나고. 어,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사람한테 유용한 버섯이네. 예. 네. 오늘 맛을 한번 보시죠. 그러죠. 제가 뜯어 가져가겠습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 아 알겠습니다. 네, 최초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네. 오늘 가가지고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요. 다른 버섯 한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겨봐요. 양쪽으로 이쪽 한 손 잡고 당겨봐요. 양쪽으로?
떨어지니까 틀리죠. 아유, 쫀득하네. 예. 쫀득한 기분이. 세잣버섯보다 더 질겨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지. 식감이 내가 이거 1년 내내 먹거든요. 한 번만 뜯어놓으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자, 오늘 또 맛있는 걸 한번 먹어봅시다.